안녕하세요.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. 마더2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? 언더테일 제작자 터비폭스가 언더테일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임인데 이 게임에 나오는 요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수호쿠님이 요청하신 마더2의 딸기 두부를 해먹어봅시다. 이 게임 이미지가 특별히 없는 아이템이라 행인두부처럼 그냥 우유젤리를 두부처럼 만들어놓고 두부라고 주장해도 되긴 하는데 하지만 나도 딸기 두부 맛이 궁금해. 진짜 콩으로 만들어볼게요. 한때 건강 베이킹에 빠졌을 때 두부로 치즈케이크 만들고 그랬거든요.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. 도전! 아니, 이상하진 않아.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해요. 분명 첫맛은 연유를 곁들인 딸기 푸딩 같은 느낌인데 삼킬 때쯤 되면 두부 맛이야. 어허. 딸기 가루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뭐 콩 비린내가 난다던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말 그대로 딸기 맛이 나는 그리고 거기에 연유를 곁들인 그런 맛이 나는데 고정관념이 망친 요리 같은데? 먹다 보니까 진짜 괜찮거든요. 근데 진짜 그 첫입 먹었을 때 그 충격을 쉽게 떨쳐내기는 힘든 것 같네요. 처음에 3초 정도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? 하다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백한 두부 식감. 진짜 뭐지 이건?
우리 할머니가 노쇠하셔서 두부김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뻘겋게 생긴 게 비슷비슷해가지고 김치가 아니고 딸기잼을 두부랑 같이 내주신 걸까? 하고 막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드는데 솔직히 맛이 괜찮긴 해요. 그래, 그 마더2 게임에서 그 주인공의 작중 나이가 10살인가? 그래요. 뭐 그 정도 나이라면 이 딸기 두부를 그냥 편견 없이 딸기 푸딩 맛이 나는 몽글몽글한 음식이네? 하면서 맛있게 먹었을 것 같긴 해요. 제가 앞자리가 3자인 세상의 풍파에 오염되고 찌든 인간이 아니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먹었겠죠? 마더2 혹은 Earthbound 1994년작이래요.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마리오나 파판 같은 거에 밀려가지고 인지도가 그렇게 안 높은데 북미판은 이게 또 엄청 히트를 쳐가지고 그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의 마더2 주인공인 네스가 항상 단골로 나온대요. 이런 작중 나이가 막 10살인 아이들이 하는 모험이라가지고 그런지 모험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전투가 되게 하찮아. 막 파리랑 싸우고 개미랑 싸우고 막 얄미운 까마귀랑 싸우고 뭔가 언더테일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줬겠구나 싶은 부분이 되게 스크립트가 엄청 세심해요. 약간 귀여운 개그 요소도 많고 그 캐릭터 파티가 어딘가에 갇혀가지고 멀리 있는 동료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서 우리를 구하러 와줘! 해가지고 진짜로 구하러 왔거든요. 그래서 그 구하러 온 친구가 약한 나지만 동료를 받아주겠니? 했을 때 예, 아니요 선택지에서 아니요 선택지를 누르면 뭐야 그럼 왜 부른 거야? 그래요. 뭔가 그런 부분이 언더테일이랑 닮지 않았나요? 그 오상한 선택지에도 다 성의 있게 스크립트 다 넣어놓은 거? 아무튼 네스와 친구들이 하찮지만 굉장한 모험을 하며 우리 지구를 구해내고 있을 때 저는 제 오염된 입맛을 반성하며 딸기 두부나 먹겠습니다. 마무리할게요. 안녕.